좋아하는 선수가 그 가끔 좀 못하면 밉긴 해. 안패를 싫어요. 아! 오! 너무 긴장돼요. 라이브 방송이라. 네. 대표 군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오, 우리 때랑 있을 때 많이 다른데? 그러니까요. 네. 카메라 안 들 때랑 얘기가 너무 다른데? 언제 그랬어요? 이렇게 모아놔서 자꾸. 이게 진짜인 줄 아신다니까요, 진짜로. 진짜니까요. 진짜잖아. 왜 그래요, 거짓말, 진짜. 이게 지금 바로 라이브의 그... 그쵸.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. 어. 특히 김동완, 아... 박문성 두 분 다 진짜 쉽지 않아, 쉽지 않아. 두 분 다 항상 인생을 몰아가신 분들이 몰아가는 분들. 어떤 경우에 발끈하세요? 그 아스날 선수를 막 너무 심하게 제가 좋아하는 선수 비하한다면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? 변호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저는 모든 선수를 다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 선수가 그래요? 가끔 좀 못하면 믿기는 안패를 싫어요. 어떻게 표정 바뀌었어요? 아니에요? 표정. 우리 선수 우리 선수 아니에요? 남편도 싫은데 우리 선수 아니에요. 아 우리 선수였다가 그 안에 작은 아이가 맨유를 바라보고 그랬다. 아~ 맨유 가시는 분. 아 근데 그런 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인정해요. 아 저 인정해요. 저 유니폼도 있어요. 반브레시. 파브레가스. 파브레가스도 있어요. 그런 선수 그 하필 다 있어요. 그런 선수들. 아데발은 없습니다. 정말 선지한 팀이라 아데발. 어 아스날 팬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과의 그런 연관 질문들이 나오시죠. 그럼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전에서 골을 넣으면 싫어요. 대신 우리가 이겨요. 아 좋은데? 아 그럼 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. 1-0으로 기분이 좀 그렇네요. 짜증나고 한 대 치고 싶고. 그럼 모순되는 말들 하나로 섞은 말들 있잖아요. 시행 없어. 뭐 이런 그런 그러니까 뭔가 좋은데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섭섭한 정도. 네, 슬프죠. 근데 사실 아. 토트넘은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1-0으로 뭐 이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등할 거예요. 느낌이 왜냐면 진짜 뻔합니다. 일정이 우리가 제일 좋고 일단 에버튼 체시를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맨유는 지금 FA컵도 떨어졌잖아요. 제가 기대가 좀 꺾인 것 같아요. 이제 이걸 되게 집중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요. 최근 에메리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저는 에메리 감독의 전술이 좀 다양하다는 걸 확실히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신기하고 포메이션이 아니요 단조롭지 않죠. 되게 배운 거 좋죠. 네, 감독도 마지막 경기 직관했기 때문에. 아 보러 갔어요. 네, 된 거 맞는데. 어, 이 정도면은 네. 좀 준비 많이. 네. 저도 진짜 마음이 없는 일을 하느라 제일 힘들었어요. 아, 정신적인 트레이닝을. 네, 그렇죠.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투포 잡으러 갑시다. 자 광고 듣고 드디어 기대하시는 와우 정희수님 경희대 군어.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. 네 들어가시죠. 네이버에서 검색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쇼핑 검색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자 합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마이크 하겠습니다. 푸토 원덕랜드 시간입니다. 와우. 네, 와우. 열렬히 응원하는 유럽 클럽이 있다. 해축 커뮤니티 생활 좀 해봤다 하는 덕후들을 푸토로 모시는데요. 옆에 산적은 매니저냐고. 아니 아까 그 옆에 있던 산적 누구냐고. 바바머니 그 유명한 마바마 아니 아까 그 옆에 있던 산적 누구냐고. 아니 그 아스날은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했던 거예요? 그 제가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좀 했었어요. 캐나다? 네,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 해외 축구가 유행이었어요. 네. 캐나다도? 어떻게 뭐 올해는 아스날이 잘 될까요?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챔스는 당연히 간다. 어떤 네. 부분에서? 이런 거! 아, 이런 거 좀 그만하세요. 흥분하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네? 잘 하셨나요? 에? 아, 자 바로 나왔죠. 예상치문 두 번째. 진짜 그렇게 10년 넘게 군어를 하는 분에게 뱅거의 마지막은 어떤 느낌이에요? 군어 물론 군어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경희대 군어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?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
네, 저는 친뱅파였어요 사실. 그래서 뭐 경질은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고,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꿈꿨던 그런 팬이었습니다 저는. 그래서 되게 벅차더라고요. 그 마지막 경기장에 있는데 그 티셔츠가 전 좌석에 이제 메르시아르센 깔려 있고. 아 맞아 맞아. 그 사람들이 중계 때 나왔다 메르시. 네. 네. 또 멋있었던 게 그때 당시 퍼거슨 감독님이 이제 쓰러지셨을 때였는데 마이크를 들고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예, 빨리 나을 거라고 난 믿는다. 그는 자기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. 라이벌이자 네, 라이벌이자 친구. 그게 되게 그 사람의 인격을 잘 묘사한 것 같아요. 그게 메르시죠. 네. 그런 감정들이. 메시. 네. 그리고 뭐 내부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고, 뭐 보드진이나 이런 불만 같은 것도 표출 많이 안 하는. 있을 텐데 편이고. 사실은. 그쵸. 선수를 제대로 영입 안 해주고 했으니까.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다 짊어지는 게 엄청 멋있고, 그냥 아스날 팬이면 아무도 벵거를 부정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올 시즌 아스날 전술이나 전략, 네. 그 팀의 그 실력으로 놓고 봤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 하나 하고, 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있어요 혹시? 마음에 드는 거? 일단 마음에 드는 거는 좀 더 다양해졌다. 뭔가 맞춤형 전술이 아, 조금 더 잘 보이는 느낌. 벵거 감독 때는 아 이거 왜 변화를 안 주지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뭔가 뚝심 있는 느낌이었으면 포장 잘 했네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ML 뭔가 좀 다양한 조금 느낌. 교체를 네, 네. 잘 쓰거나 네, 이런 게 있으니까. 네. 자. 자, 우와. 애증의 선수 베스트 11. 애증의 선수. 잘 보이죠? 네. 쟤네들이 내가 애증일 거야. 그렇죠? 애증. 다른 국장들이 나를 다 애증의 그 사람이라고. 애증의. 네. 아. 둘이서 애증의 관계야. 좋네요. 콘텐츠 잘 잡았네. 아, 슈제치님 사진 제가 아. 직접 골라봤거든요. 담배 피는 사진. 오, 이게 손이 네. 모자이크 돼 있구나. 그래서. 네. 그래서 뱅거가 되게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담배 펴 가지고. 자기도 젊었을 때 담배 엄청 피웠는데. 경기장에 막 폈는데. 아, 뱅거도 젊었을 때 담배 많이 피웠거든요. 네. 아, 저기를 그래. 메비우스 펴서 그래. 나가더니 너무 월클이 됐어요. 진짜 잘하대. 그러니까. 사실 여기 있을 때까지 이렇게 몰랐잖아. 궁합이. 엄청 잘. 아니 골키퍼가 궁합 될 게 뭐 있어 얼마나. 아, 궁합이.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거지 한마디라도. 무스타피. 빌드업 좋은 작은 센터백. 요즘 최근 선수들로 최대한 꾸리려고 했는데 이제 너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선수들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 선수 넣었는데 무스타피. 되게 소리 지르고 있는 사진이잖아요. 되게 본인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것 같은데. 나 뭔지 많이 딱 드는 순간 뭔지 알 것 같아요. 아 준비 진짜 많이 했다 근데. 자 right back, right back. 헥토르 벨레린. 아 벨레린 뭐 벨레린. 네. 초반에 이 선수 초반 되게 잘했잖아요. 엄청 빠르고. 막 초반에 나한테 이렇게 빨라? 그니까요. 미친 거 아니야? 그니까요. 어, 지난 시즌부터 머리를 기르더니. 갑자기. 그러니까 그때 이적을 했어야 돼. 개인적으로. 그래야 동기부여가 더 생기는데. 아, 그래도 뭐 다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. 이번에 아, 브이로그 막 올리고 그래요. 유튜버예요, 유튜버. 네. 아, 네, 좋습니다. 공격형. 공격형. 아, 일단 반페르시를 공격형으로. 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뭐 반페르시도 알겠는데? 이거는 너무 이건 그러니까 뭐 애증의 대표 아이콘 중에 한 명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갑자기 유니폼 떼 가지고 불 질러야 될 것 같아. 아론 램지. 램지는 요즘. 네. 요즘. 요즘 너무 잘하죠. 이 사진이 되게 램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. 진짜 2선, 3선 서도 골 잘 넣는 선수지. 그 박스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를 잘 진짜 잘하는 선수지. 이 선수는 항상 이적설이 뜨면 엄청 잘해요. 그러다가 또 재계약하면 그 좀 잠잠. 재계약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아, 네, 똑같은 근데 거예요. 또 좀 갈 때 되니까 또 엄청 잘해요. 그러니까 어, 박스 보내야 돼? 그러니까. 막 이런 느낌으로 조금. 자, 그다음 왼쪽 윙어. 우리 꺽. 그건 뭐 어쩔 수 없이. 산체스. 네. 산체스. 네. 어쩔 수 없어. 이거는 애증보다는 오히려 고마워.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느낌. 속 시원하다 이씨. 아, 근데 아스날 있을 때. 어. 아, 그때 잘했지. 잘 하긴 했어요. 근데 좀 화가 많았잖아.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기사도 안 되면 짜증을 많이 냈지 경기 네, 중에. 네, 그죠? 네, 네. 네. 어쨌든 갔잖아요. 어. 가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. 아, 스트라이커입니다. 누굴까? 어 근데 반페르시가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나 누굴 것 같아? 누굴 것 같아? 좀 쪼여야지. 누굴 것 같아? 아데바요르! 증이죠. 아. 스콜피언 지루. 아 왜? 일단 뭐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했으니까 아~ 뭐 증의 근거는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이제 골 셀레브레이션의 야! 너 지금 빨리 골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. 이 골 세머리를 해! 막. 너무 신나서 시간 얼마 없어 죽겠는데 그 전갈 Not quite a score in this time
오늘 방송 제작에 오늘의 축구 진행은 김동완, 박문성, 게스트 정희수였습니다. 토크 디퍼런트 퍼포랜 토크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떠셨나요? 실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걱정돼가지고 라이브인데 어떻게 막 말도 못하고. 아 근데 나중에 후반 부분가니까 좀 터졌더라고요.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.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.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짱.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영혼이 이렇게 나가는 느낌. 던져? 네 던져요. 하나 둘 또 반응 해주세요. 아니 설명을 해야지. 아 인사를 해야지. 인사를 인사. 안녕하세요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